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6기 ES24배 고교동문전. 오늘은 부산 개성고와 광주 제1고의 32강전 후경기 제1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윤현석 부단 진행의 김종수입니다. 네, 지금 영호남을 대표하는 강타자들이 아주 일찌감치 마주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부산 개성고와 광주 제1고 그 영호남을 대표하는 그 학교들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라이벌 대결로서 16강 대진 중에서 가장 빅매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대방식은 32강 토너먼트 3판 2선승제입니다. 1-3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선수 구성은 최소 6명 출전, 팀당 2명만 2번 출전이 가능합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집 공지에 2분 미만은 10집 공지에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를 당하고요. 우승 상금은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 32강전도 거의 반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요. 경성고, 부산 동인고, 휘문고, 경북고, 중앙고, 보성고, 마산고, 경기고가 이미 16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 분포도를 보면은 지방팀과 서울팀이 아주 고르게 이렇게 진출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전통의 강팀들이 뭐 16강에 많이 진출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수도권팀과 지방팀들의 균형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대진을 보게 되면 그 기대되는 대결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요. 뭐 경신고와 경동고 그리고 뭐 경복고와 대신고 그리고 또 지방팀들의 대결이죠. 대구고와 대전고까지 정말 기대되는 대결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정말 부산 개성고하고 이제 광주 제1고를 보면은 좀 에이스들이 아주 유명한 기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심재욱 선수 그다음에 이쪽에는 또 강타자들이 있죠 지금. 누가 지금 대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두 학교의 그 팀 컬러가 비슷합니다. 뭐 부산 개성고 하면은 장부상 강봉수, 그리고 광주 제1고는 심재욱 신봉호 이 막강 투톱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 팀 컬러도 비슷하지만 또 전력도 네.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아주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1국에서 어떻게 선수 기용을 할지도 상당히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어느 쪽에서 기선 제압에 성공하게 될지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부산 개성고등학교는 김진락 선수, 장부상 선수, 강봉수 선수가 출전하고요.
광주제일고등학교는 황경남 선수, 윤기용 선수, 정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지금 두 팀의 그 오더를 보게 되면 부산개성고는 김진낙, 장부상, 강봉수. 지금 부산개성고의 그 베스트 조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나올 수 있는 지금 최강의 멤버들로 지금 구성을 시켰고요. 반면 이제 광주제일고를 보게 되면 역시 광주제일고는 그 심재욱, 신봉호 지금 이 투톱이 있는데 이 두 명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산개성고가 지금 1국에 좀 전력을 좀 다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러나 또 광주제일고도 이 백업 선수들이 상당히 그 좋은 기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광주제일고가 또 확실히 뭐 밀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부산개성고등학교는 뭐 꼭 1국은 잡고 가겠다. 네. 네, 그런 의사 표시였고요. 부산개성고 이제 김진낙 단장이 이제 항상 그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지금 1국에 나온 이 오더로 나왔을 때 네네. 거의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만큼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역시 그 부산개성고가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뭐 이 막강 전력을 상대로 또 광주제일고에서 1국에서 또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학교가 또 특별한 그 인연이 있는데요. 네. 부산개성고의 최고 성적은 우승이고 네. 광주제일고는 준우승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이 3회 대회 결승에서 대결을 했었고 당시 이제 부산개성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첫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아 거기서 명암이 갈리면서 네. 우승과 준우승이 한 번씩. 예, 그렇다면은 예, 광주제일고로서는 정말 절호의 지금 복수할 수 있는 그렇죠. 찬스가 되겠네요. 예, 광주제일고 이제 서력전이 될 수 있을지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3회 대회 때 그 기억을 하고 있다면 네. 광주제일고가 좀 칼을 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네.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산개성고가 워낙 강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기 대회에서도 좀 4강에 진출했었고 매년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제일고는 좀 기복이 있어요. 그 이유를 들자면 이제 광주 제일고 이제 심재욱 선수가 에이스인데 네네. 이제 광주에 계시다 보니까 네. 이게 가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네. 그러면은 치명적이겠는데. 네, 그러면서 좀 전력 공백이 생기면서 네. 좀 성적에 좀 기복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제일고에 이제 심재욱 선수가 과연 출전을 할 수 있을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네.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만일 광주제일고가 나올 수 있는 베스트 전력으로 나온다면 광주제일고도 우승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특히 심재욱 선수 같은 경우는 바둑도 강하지만 그 초속기 바둑에 또 특히 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시합에 최적화된 선수라는 평을 받거든요. 네, 뭐 아마 강자로 또 유명하시고 네. 그다음에 전투행에다가 워낙 또 그 큰 대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승부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백이 아까 흑이 지금 한 점 때려내니까 네. 백이 단수로 몰았습니다.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패감이 없거든요. 네. 사실 백이 꺼놨을 때 흑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데 흑이 때려내니까 백이 단수 쳤고 만약 흑이 이런 식으로 패를 하는 것을 때려냈을 때 현재 초반에서 패감이 없기 때문에 흑이 패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흑이 이곳을 이어야 되고요. 백이 한 점 잡고 이런 진행이 되는데 이 단수 한 방은 좀 아프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정말 그쪽을 한 번이라도 버틸 수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패감을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제가 그 두 선수의 그 초반 그 프로필을 보면서 네. 인공지능 연구량이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초반에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그 고교동문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초반 진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만점이겠는데요. 예. 사실 흑이 패감을 만들기 위해서 붙였는데 네. 백은 당연히 이곳 응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흑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때려냈고요. 그리고 이곳의 가치가 워낙 커서 흑이 이곳을 두더라도 백은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 이곳에서 이득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백이 지금 여유 있는 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글쎄요.
지금 황경남 선수가 뭐 변화를 뭐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이 진행은 백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은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뭐 이곳을 늘어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으로 이곳을 끊어서, 근데 끊게 되면 아마 흑이 입패를 하고, 또 이런 식의 변화도 있습니다. 서로 겁나네요. 예, 이거는 정말 뭐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우열을 조금 논하기에는 조금 상세히 좀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초반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김진락 선수, 황경남 선수 이 결과 뭐 선악은 자치하고라도 상당히 지금 흥미있게 지금 바둑을 갖다 두거든요. 평소에 볼수 없던 그런 모양을. 저는 고교동문전에서 초반 이런 진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두 선수가 인공지능 연구량이 정말 많다는 걸좀 느낄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예상했던 하나의 그림이었죠. 지금 우상계 쪽의 패는 백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손을 돌려서 김진락 선수는 좌상기 쪽으로 두었습니다. 김진아 선수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셨는데, 제가 검토실을 딱 가보니까 검토실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신 거예요. 아, 가장 멀리서 가장 예. 먼저 오셨네요. 그만큼, 열정이 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각 학교의 이제 단장님들이 조금 그좀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 중에 특히 김진락 단장님이 더 열정적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상했던 또 그림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단수, 글쎄요, 이곳을 백이 받게 되면 흑이 때려냈을 때 백이 다음 패감이 없습니다. 결국 백이 늘게 늘어야 되고 되겠네요. 이런 진행이 되는데요. 좌상계에서는 백이 상당한 이득을 보았고, 지금 이곳 변화는 흑이 빵따냄을 해서 흑도 그러네요. 상당하거든요, 이 자세는. 이것은 흑도 불만이 없을 것 아, 같아요. 정말 장담 못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이것도 흑이 빵따냄이 또 상당히 두터워요. 이거 어려운데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학 선수가 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경남 선수가 생각했던 그런 진행으로 좀 유도는 한것 같은데요. 백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이곳 받기보다는 받는 것보다는 이곳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 때려내는 것도 큰 자리지만, 이 빵따냄 이렇게 당하는 아, 것은 그것도 정말 너무 아프네요. 두텁거든요. 정말 두곳 모두 가고 싶은 자리이지만, 바둑이란 경기는 한 번에 한 수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어주고요. 흑이 딸때이 손으로 단수를 쳐서 좀 변화를 구하는 건 어떨까요? 이곳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것보다 먼저 이 백이 두텁기 때문에 공격을 뭐 하고요. 이런 식의 또 공격을 택할 수도 있고요. 어우, 때려는 쪽이 맞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뭐 택감을 쓸 수가 없는데 근데 너무 그 커서. 다음이 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초반이어서 팩감이 없거든요. 넣는 것밖에는 근데 이거는 오히려 흙이 좀 두터워 보입니다. 지금 패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큰 손해를 봤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곳보다는 이곳에서 흙의 자세가 좀 좋아 보이거든요. 우아기하고 더불어서 참 모양이 상당히 멋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 좌상기 쪽은 흙이 또 단수 쳐서 버틸 수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곳 결과는 흙이 조금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아 선수가 이 좌상기 쪽 받아주기보다는 이곳 이었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은 황경남 선수가 예, 지금 그 걸어온 그런 네.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황인남 선수가 이 때려낸 수가 백의 단수를 유도해서 실전처럼 팩감을 만들고, 지금 이런 진행, 그러니까 황경남 선수가 처음 구상했던 그 진행대로 지금 실전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흑이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만큼 황경남 선수도 이 초반 진행을 좀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진행은 흙이 조금 뭐이 빵따냄 형태가 기분 좋긴 하지만 백도 자전거에서 상당히 이득을 봤기 때문에 뭐흙 쪽으로 기울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흙이 조금 기분 좋은 그런 흐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빵따냄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제는 이백 두둠의 가치가 작아졌습니다. 지금 백 입장에서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움직이는 것은 흙을 실린을 만들어주고 이 백돌만 무거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두 점은 요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뭐 이런 쪽에 뭐 단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큰 자리가 많습니다. 이 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도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즐겨 부는 수죠? 그렇습니다. 예. 부시는 아, 수요. 정말 두 기사 전부 아주 새로운 인공지능 수법들을 갖다가 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그 이런 인공지능 수법을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두어온다면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광주제일고의 황경남 선수도 지금 그 공부량이 상당하고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버텼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이거 저착하고요. 백이 맞고 단수 치고 있고 늘어둔다면 가장 무난합니다. 근데 지금 황경남 선수는 이제 젖혀서 변화를 택했고요. 지금 백이 이곳을 젖혔는데 이 변화는 이제 흙이 끊고 초반전 종료 3분 남았습니다. 네, 지금 뭐또 이런 변화가 있거든요. 네, 단수 치고 뭐 때려내고 일단 젖혀가고요.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근데 지금 아, 이렇게 단수 그쪽으로 치는 치네요. 것은 잘 두진 않습니다. 근데 자신 있게 두는 걸로 봐서는 지금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망설임이 없습니다. 백으로서도 살리기는 좀 깝깝할 것 같은데, 끊어서 버리는 쪽으로 그렇죠. 일단 볼 하나 수도 끊어 뭐 있겠죠. 끊어 두겠죠. 끊고 뭐 넣는다면 뭐 이거 단수를 친다든지 뭐 붙여서 교환시키고 단수 칠 수도 있고요. 일단 하나 먼저 끊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두 선수가 인공지능 연기량이 중으로 돼 있는 거, 우상귀 또 우하귀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인공지능 변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지금까지의 진행만 놓고 보면 저는 고교 동문전 대국이라고 보기 어렵고 좀 프로들의 대국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그 예전에 두어졌던 그런 수법들보다도 최근에 그렇습니다. 많이 두어지는 그런 선택들이 지금 많아지면서 지금 이두 선수가 좀더 진행이 되었으면 더 재미있는 그런 변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당히 좀 이색적이네요. 초반에 이런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말 시니어 선수들이 두기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운 변화들을 마음껏 지금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 공부가 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선택들이고요. 저는 고교동문전에서 이런 내용의 바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정말 신선하죠? 예. 초반전 종료 1분 남았습니다. 그 이연수는 실수 같은데요. 이것은 백이 때려내더라도 늘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굿자 해서 좀 압박을 했어야 되나요? 예, 압박하는 게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형태를 잘 살펴보면 지금 백이 단수 치고 이연 장면에서 백이 끊고 이 흙이 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 또.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모양을 보게 되면 흙이 조금 당한 모양이에요. 지금 이 형태가 이 흙의 자세들이. 네, 여기서는 백이 조금 포인트를 올린 것 같습니다. 10,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제 뭐 9, 이런 자리가 8, 상당히 큰 7, 자리로 보이네요. 6, 5, 뭐 이렇게 4, 되면은 이제 3, 확연히 백의 2, 실리와 흑의 1. 세력으로 이제 초반전 갈리겠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재미나는 토석이 벌어졌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지금 큰 자리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시 지금 이 흙의 우하기 쪽에 흙의 두터운 모양이 있기 때문에 견제의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이 두터운 모양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곳이고요. 뭐 날일자는 눈목자 네. 이곳이 일감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좌상기 쪽이었는데 사실 이 두 곳이 좀 고민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이 단수가 좀 아픈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백도 뭐 이곳을 단수치든지 가고 싶긴 했지만 지금 장부상 선수는 이 좌기 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윤기홍 선수 하나 단수 교환을 한 이후에 손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흑 입장에서 하변과 우변 쪽에 세력이 어느 정도 집이 되는가가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흑의 두터움과 백의 실리로 이제 나눠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이 두터움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그런데 지금 윤기홍 선수가 이 밀어간수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곳은요. 지금 만일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지금 흙이 이 두터움에 비해서 지금 이 모양은 그러네요. 중복의 네.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백의 선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급한 곳은 이 좌변 쪽이거든요. 그래서 흙이 지금 이곳을 둘 것이 아니라 좌변 쪽으로 지금 손이 왔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곳은 방향 착오예요. 흙의 입장에서는. 아 거기 이를 흙이 밀어가니까 끊어가는 게 딱. 타이밍이 예, 그렇죠. 아주 좋게 되겠네요. 예. 사실 이 바둑이라는 경기는 이제 돌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부분적인 이 흙의 형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주변 배석을 고려한다면 이 흙의 형태가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또 이 좌변 쪽에 흙에 급히 가야 할 시급한 곳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곳을 둔다는 것은 예, 지금 흙의 입장에서는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윤기홍 선수가 제 말을 들었는지 네. 이 형태는 이제 중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끊어서. 이것보다는 네. 끊는 것이 예,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잘 둬야 돼요. 사실 장부상 선수도 이곳은 선수라고 보고 뒀는데 네, 네. 지금 흙이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은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환하고 단수치고
흑이 두 톰을 이용해서 이 백을 역으로 공격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예. 네. 이 두 점은 사실 큰 곳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버리는 것이 오히려 흑 입장에서는 나을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 어, 같은 뜻이죠. 예. 네. 어, 윤기용 선수가 잘 뒀어요. 그리고 장구 선수가 이곳 2연수는 실수입니다. 조금, 어, 좀 경솔하게 좀 처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선수인 자리는 없네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일반적으로 그곳이 선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역시 바둑이라는 경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경기고, 네. 그리고 특히 지금의 이 주변 배석을 보게 되면 중앙 쪽에 흙이 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지금 배석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흙 입장에서는 중앙이 더 큰 곳이고 시급한 자리입니다. 아, 근데 백이 지금 저 밀어가는 것도 흙도 좀 세게 뒀으면은 젖혀서 뒀으면은 아, 지금 흙이 이곳을 젖혀간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충머리 둔 겁니까? 백이? 근데 사실 백이 이곳 밀어가는 것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밀어가는 의미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밀어갈 때는 밀어가고, 뭐, 이 흙에 대한 공격을 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곳을 이제 움직여서, 아니면 반대쪽, 뭐, 이쪽 흙에 대한 뭐, 압박을 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중앙 쪽 흙모양에 대한 삭감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전처럼 흙이 이런 식으로 끊어온다면 아, 정말 오히려 지금 그렇습니다. 백이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기용 선수 두는 게 지금 밀리지 않아요. 어, 잘 두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장보상 선수가 조금 네네 글쎄요 뭔가 생각대로는 좀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것은 윤기용 선수가 장보상 선수가 원하는 생각하는 대로 두어주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곳 밀어간 것은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뭐 이곳을 늘고 네. 싸우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 쪽 흙의 두 톰을 이용해서 백을 공격하는 것인데 윤기용 선수는 이제 이곳을 밀어서 집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늘면 계속 밀어서 네,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또 와. 강하게 도는데요. 글쎄요. 근데 예. 지금 흐름으로 보면 저는 장보상 선수가 조금 네. 좀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흙이 늘고요. 네. 당장 축이기 때문에 축이에요? 지금 손이 이쪽으로 갔었거든요. 네. 축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받고 흙이 이렇게 오게 된다면 이 백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들려고 그러죠? 아, 하나 끊어놓고 네, 이곳 오겠죠? 깜짝 놀랐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곳 두게 되면 백이 늘더라도요. 흙이 이렇게 밀어갑니다. 네, 그 자리는 뭐 별게 없겠는데요. 그리고 계속 밀어가게 되면 백이 다음이 없어요. 그냥 받아 두었네요. 그 자리는 흙 투점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뭐, 한 칸 뛰면 찔러서 잡혀 있고, 네. 이거 빈 삼각 두더라도 붙여서 지금 네,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는 중앙을 잡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용기영 선수가 이렇게 보면 강하게 둘 때는 강하게 두거든요. 네. 정말, 글쎄요, 장보상 선수가 좀 바둑을 좀 리드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윤기용 선수가 지금 위험한 수를 뒀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수예요. 지금 흙이 씌우는 수가 가능하다면 백 입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습니다. 이거 단수가 선수인가요? 그러니까 느는 변화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하나 이곳은 백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이 변화는 흙이 이어서 안 되는 것 같고 백이 먼저 끊어야 됩니다. 먼저 끊고 단수 치고 이곳 두게 되면 이곳 끊고요. 이 변화는 흙이 안 되네요. 그냥 이어오면 안 될까요?
단수 쳤을 때, 백이 단수 쳤을 때 잊지 않고 그냥 따버리면. 예, 지금 저도 지금 그 변화를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백이 흑이 잊지 않고 때려내는 네. 변화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그러면 단수 치고 잊고. 아, 이어서 있는 것은 끊어서 백이 아, 복잡한데요. 복잡하네요. 예. 네. 요것은 자체로는 아, 요즘 백이 안 되는데. 있겠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변화가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받아뒀나요? 근데 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변화가 네네. 흑의 입장에서 선택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짧은 시간에 정확한 술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기영 선수가 지금 후퇴를 했고요. 네. 아, 오늘 초원부터 지금 이 중반전까지 정말 재밌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부산개성고와 광주제일고 영원함을 대표하는 두 학교. 네. 정말 그 32강 대진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이제 빅매치라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그렇습니다. 드렸는데 네. 역시 기대했던 만큼 아주 재밌는 내용을 지금 두 학교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빠지는 수가 성립하겠죠. 일단 기세로는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끊는 게 잘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치고 나오면. 한번 변화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 변화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단수 치고 나오는 거. 네. 지금 이 변화는 이곳 단수가 네. 있어서 네.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이 뒤로 후퇴하는 것도 역시 흑이 단수 치고 지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때려내야 되는데 네. 흑이 단수다는 것이 너무 아파서 이 변화는 예, 백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연수로는 늘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늘고 네. 버텼어야 되는데 아 윤기용 선수 지금 이수도 그렇고 이수 조금 후퇴를 하는 모습인데 네. 근데 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수는 좀 더 강하게 뒀어야 돼요. 아, 조금 아쉽네요. 그거는. 예. 네. 예, 이곳 처리는 백이 좀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윤기용 선수가. 네네. 생각보다 지금 너무 잘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장부상 선수가 조금 당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세게 뒀으면 더 좀 우세를. 그러니까요. 아마 흑이 이곳을 늘었다면. 네네. 이곳은 흑이 확실히 좀 우세였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백도 바둑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부상 선수가 뭔가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예. 예. 뭔가 예전에 그 날카로운 모습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부상 선수도 뭔가 지금 흐름이 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날일자 뭔가 변화를 구하고 있는데 흑도 지금 강하게 둬야죠. 뭐 이거 단수 쳐서 이 변화도 될 것 같은데요. 만만치는 않나요, 근데? 근데 흑도 수가 많아가지고 이건 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백이 안 되죠. 그러네요. 이거 두면 네. 당연히 버텨야죠. 근데 이렇게 이 수가 가능하다면 백이 이 교환도 상당한 손해인데요. 다음 시대 어떻게 들려고 그러죠? 장부상 선수? 정말 여기까지 어떤 진행을 보면은 장부상 선수가 평소에 어떤 그 컨디션보다는 조금 다운돼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장부상 선수의 모습은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뭔가 돌들이, 가야 할 곳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이 하변 쪽에서부터 뭔가 조금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장부상 선수가 해달라는 대로 윤기용 선수가 지금 잘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반발을 했는데 그 그렇습니다. 반발이 상당히 지금 좋거든요. 네. 글쎄요. 지금 윤기용 선수가 뭔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네. 예, 단수 쳤으면 예. 되게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또 한 발 늦췄거든요. 늦췄죠.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늘지 않고 이 연수도 조금 아쉽고요. 여기서도 조금 놓치면서, 그러니까 장부상 선수가 조금 그 숨 쉴 수 있는 그런 또 네. 여지를 계속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도 전 충몰이죠 지금.
예, 지금 그곳은 흙이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받지 않게 되면 백이 있고 젖혀서 지금 이백한 점이 충머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백한 잡혔던 점이 또 백이 흙을 남았습니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을 한 것이고요. 네, 백두 파독이 조금 풀렸습니다. 근데 풀렸는데 아직도 흙이 조금 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역시 이 강팀들을 보게 되면 그 에이스라고 하는 그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뭐 팀에서 팀을 대표하는 그 선수들 이외에 그 백업으로 있는 이 선수들이 강한 팀들이 좋은 성적을 항상 꾸준히 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광주제일과 부산계승고 이두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세명 이외에 대표하는 세명 이외에 그 백업 선수들이 그 뒷받침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지금 그러네요. 광주제일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주제일구 하면은 심재욱, 정말 신봉호 이 경기 두 흥미 명이 남았습니다. 광주제일구를 대표하는 선수지만 이두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계승고에 정말 그 베스트 조합을 만나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그러고 뭐 이렇게 수비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지금 이 1국의 내용만 놓고 보면 네. 광주제일고가 너무 잘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자, 이 1국에 나왔던 황경남, 윤기용, 전영 이세 선수가 아직 그 전영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황경남, 윤기용 선수가 이 정도 전력만 보여준다면 정말 광주제일고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 9, 8, 7, 6, 여기까지는 정말 5, 조금 더 4, 뒤지지 않은 그런 3,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1, 중반전 종료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중반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다가 보여줬고요. 예. 광주제일구 너무 잘 네. 되고 있죠? 정말 에이스가 빠졌다고 하지만 뭐 에이스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 자리는 선수의 자리죠. 예. 지금 부산계승고는 정말 이 김진낙, 장보상, 강복수 이세 명의 조합이
부산 개성공으로서 나올 수 있는 최강의 조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조합으로 그동안 승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뭐 지지 않는 그런 선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광주 제일고를 만나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부산 개성공은 역시 그 강봉수 선수가 마무리가 정말 그 좋은 선수거든요. 정말 예. 네, 끝내기에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바둑을 역전할 수 있을지. 그러나 지금 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바둑은 이제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백이 돈 자리도 큰 자리네요. 자본도 아, 컸지만 지금 뭐 거의 반상 최대라고 봐야죠. 지금 이 중앙 쪽도 크고요. 이제 남은 곳이라면 중앙 쪽과 지금 백이 돈 상변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흑 입장에서는 중앙 쪽을 받아주는 건 네, 거기는 좀 작은 자리인데요. 아, 지금 정영 선수가 좀 실수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중앙을 뒀어야죠. 중앙을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씌운다든지. 크네요. 엄청나게 네, 큰 자리죠. 그렇습니다. 뭐 백이 지금 뭐 밀고 이런 식으로 뛰기만 하더라도 흙이 많이 당합니다. 예. 근데 지금 큰 곳이 없어요. 지금 다 모양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곳은 지금 이 중앙, 백도 받았네요. 그걸 왜 봤죠? 작은 자리인데요. 아, 그러니까 큰 자리이긴 하지만 네, 중앙이 더 큰 자리라는 뜻이죠. 예. 글쎄요. 제가 강봉수 선수 끝내기가 강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받아주는 것은 글쎄요, 중앙이 더 제가 볼 때는 급해 보입니다. 더 큰 자리로 보여지고요. 사실 부산 개성공의 강점이란 이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장부상 선수가 역시 그 중반전에 잘 맞는 또 스타일이고요. 네. 공격형으로서. 그리고 지금 종반은 강보 선수 끝내기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반 종반 그리고 초반은 또 김진호 선수 이렇게 분업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고 지금 광주 제일고를 보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량들이 다들 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초반에 나왔던 황경남 선수. 네네. 정말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가 공부가 많이 되어 있을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지금 윤기웅 선수, 정영 선수 이 선수들도 전혀 지금 부산개성공에 밀리지 않고 지금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광주제일고 조금 지금 앞서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 지금 쪽을 중앙에서 쌍립 서서 또 백이 먼저 중앙 쪽을 뒀거든요. 제가 지금 중앙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중앙을 백이 차지했습니다. 지금 역시 끝내기에 강하다. 장군 선수가 끝내기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끝내기에서 조금씩 그러네요. 이득을 네, 보면서 지금 차이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네, 지금 크질 않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워낙 지금 백이 많은 이득을 봤어요. 네. 왠지 지금 역전의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백이 선수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현 선수가 실수한 게 뭐냐면 지금 실수를 많이 했는데 먼저 백에게 빼앗긴 것이 첫 번째 실수고요. 네. 또 두 번째가 이건 느런수입니다. 느런수 이쪽을 늘어야죠. 네. 늘고 받으면 손을 빼거나 이건 날일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곳 교환됐다고 했을 때 흙이 이쪽을 늘지는 않거든요. 네. 최소한 한 칸을 뛰거나 이곳을 한 칸 뛰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돌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백은 큰 자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끝내기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네. 아, 역시 강봉수 선수의 끝내기 실력이 나오네요. 네. 제가 이 고구동면전 출전하는 선수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강봉수 선수.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네, 이 종반 끝내기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질 않고 좋은 끝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정용 선수가 조금 아쉽네요. 아 예, 좀 네. 끝내기에서. 네, 끝내기에서 뭐 할 수 있는 실수면 모르겠는데 정용 선수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하지 않을 실수를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실수로 인해서 좀 좋았던 흐름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좋았던 흐름이 지금은 불리한 흐름으로 지금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광주제일보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광주제일보 입장에서는 만약 1국을 승리한다면 네. 정말 2, 3국을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아, 정말. 예. 승부를 부산 개성고등학교는 1국을 잡겠다고 지금 오더를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 개성고 입장에서는 1국에 오더를 봤을 때는 무조건 승리를 예. 해야 되는 오더고요. 반면에 광주제일보 만약 1국을 승리하게 된다면 정말 2, 3국을 정말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부산 개성고의 3회 대회 결승에서 만났던 그 서력전을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지금 기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아, 그 좋았던 흐름이 끝내기에서 지금은 역전으로 네네, 예, 그렇습니다. 흐름이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상중앙 쪽에서 너무 좀 예, 잠깐, 크지 않은 쪽을 그렇죠.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중앙을 왔다면 네. 빠둑은 흙이 승리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주변이 거의 다 모양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그런 여지가 거의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중앙만 흙이 손이 왔다면 흙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네. 중앙을 빼앗겼고 또 중앙 처리 과정에서 정현 선수가 좀 실수가 나오면서 흐름이 백쪽으로 지금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흙 쪽에서 변화를 좀 그러니까 끝내기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끝내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갈 데가 없죠.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 지금 흐름은 지금 역전이 지금 된 것 같은데 네. 부산 개성고로서는 좀 한숨 돌렸고요. 반면에 광주제일고로서는 만약 이 바둑을 패하게 된다면 정말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두 학교가 지금 시간도 시간 안 봐도 잘했어요. 아 시간은 네.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뭐 10분, 8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간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바둑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확실히 뭐 실수라고 지적할 만한 곳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오늘 초반, 중반, 종반에 나온 선수들 이 여섯 명의 선수들이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정영 선수는 글쎄요 조금 아마 저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고 왔을 텐데요. 네. 좀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좀 듣고 와서 너무 몸조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토실에서 네네. 지금 이 중반전까지 이제 동료들과 같이 검토를 하고 형세 판단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텐데 지금 흑의 형세가 좀 유리하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예, 네, 들었을 것 같고 이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마음에서 좀 조심스럽게 둔 수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백에게 역전의 빌미를 제가 볼 때는 제공을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산 개성구의 강보 선수가 그 틈을 잘 파고들면서 끝내기에서 이득을 받고 네. 결국 부산 개성구가 좀 역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큰 끝내기가 뭐 별로 남질 않았어요. 지금은 좀 흙이 덤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봉 선수가 지금 이 끝내기 있잖아요. 네. 이 굿장 끝내기. 근데 보통은 일단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단수기 때문에 이런 곳을 두기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곳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곳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네. 이곳이 몇 집짜리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백이 뒀을 때 백이 6집 났잖아요. 네네. 근데 흙이 두게 되면 백이 있고 흙이 찌르고 있고 백이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백집이 아까는 6집이었는데 석집이죠. 그러네요. 근데 선수 끝내기이기 때문에 역끝내기로 보면 두 배로 계산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6집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 바둑의 6집 끝내기는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런 곳이 석집이 좀 두텁거든요. 네. 그런데 이곳이 역습지 끝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곳만 놓고 보더라도 한 두 집 이상 차이가 나죠. 예. 네, 정말 뭐 강봉수 선수 끝내기 믿고 보는 끝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지금 끝내기를 지금 강봉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끝내기 부분이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끝내기 부분에서 몇 군데에서,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한 집 정도의 손해를 보더라도 네. 네다섯 군데에서 한 집 정도 손해를 이제 누적되다 보면은 거의 더위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았던 바둑을 한순간에 또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또 끝내기이기 때문에 끝내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끝내기에서 잘못 도는 걸 이제 흘리고 다닌다고 표현도 하는데. 아, 지금 또 실수했어요. 네. 이것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뒀는데 이건 공배입니다, 공배. 아, 끊는 거를 지금 선수라고 예. 생각을 한 건가요? 끊는 것은 네. 뒤에서 단수 치게 되면 수가 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굳지 하더라도 단수를 쳐서. 느는 것은 예, 밀게 되면 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현 선수가 공배를 뒀습니다, 공배. 그리고 이곳은 이제 두 집짜리 끝내기예요. 이제 흙이 두 개 되면 한 집 나고요. 그리고 백이 두 개 되면은 흙에 갈 수가 갈 수 없어도 네. 되네요. 그러네. 끊는 건 이것도서 안 되고요. 네, 3분 전입니다. 백이 이거 꼬부리는 것은 이어서 단수 치면 있고 이을 수가,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흙이 공배를 둔 겁니다. 반 집짜리 둔 거예요. 네. 지금 이곳 두게 되면 제가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하고 이제 이곳 남았죠?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정현 선수 끝내기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제일구 선수들 오늘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는데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강봉수 선수 대단합니다, 역시. 아, 정말, 뭐, 끝내기는 확실히. 예.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 개성고도 좀 바둑은 중반전까지 좀 불리했지만 그 강봉수 선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워낙 끝내기가 정확한 선수이다 보니까. 지금 흙과 백 상당히 많은 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둑은 초반 중반까지 흙이 조금씩 리드를 해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흙이 뭔가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늦추면서 역전에 좀 빌미가 됐고, 네. 근데 그 차이가 중반전까지 흙이 유리하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끝내기가 좀 승부였는데 사실 끝내기도 그렇게 큰 자리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제일구가 이 우세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일 정현 선수가 중앙을 두었다면 네. 아마 이 바둑은 광주제일구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겠네요. 중앙을 빼앗긴 것이 네. 좀 부산 개성고로서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백은 55집이 났고요. 예, 백이 55 집이죠. 52 집이 났거든요, 흙이. 반면 세 집이니까 아홉 집 반인가요? 55 집. 네, 백이 아홉 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네, 이로써 부산 개성고등학교가 광주 제일고를 이기고 1-0으로 앞서갑니다. 아, 네, 정말 9집 반 차이면은 그 중앙 쪽에서 지키기만 했어도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당했던 것 같거든요. 실전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앙 쪽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흙이 지킨 것과 배의 이제 선수로 그것도 다 처리가 됐는데 네네. 그 집을 비교해 보면 정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광주제일보로서는 중반까지 조금 유리했던 흐름에서 끝내기 부분에서 네.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면서 이 바둑을 역전패 당했다는 것. 정말 일골 승리 가질 수 있는 광주제일보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그런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광주제일고등학교로서는 에이스를 아끼고 둔 일국이기 때문에 참 좋은 찬스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2, 3국에서 네. 최선을 뭐 다음은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